뭘까 뭘까? 뭐지 이거? 아몬드 오일? 이거, 조주바 오일? 아 조주바 오일? 네. 물 안에도 가지고 물 빼고 그래서 여기서 말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쭉 끝까지? 말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걸로 오일이랑 같이 여기 두피 마사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줄까? 그래요 어머니. 어, 해주시겠어요? 그래. 아이, 그럼. 약간 웃으면서 은근히 시어머니를 많이 시켜요. 그렇죠?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마사지를 내가 한번 멋지게 해줄게. 아 진짜요? 명희처럼? 이거 손끝으로. 아이고 이거 두피 마사지까지.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시원하고 좋아요. 시원하지? 근데 진짜 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딸이다 딸. 시어머니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 좋다. 시원하지? 어 시원해요. 아침 일어났어. 여기 귀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거 왕 마사지를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오일 쭉 조금 발라가지고 네 여기서 마사지 쭉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면도 가르쳐 태서 약간 두피를 스케일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달라져. 아 이건 누가 진짜 해줘야 되겠다. 그쵸 혼자 하기 어렵죠 이거. 시원하고 좋아요. 약간 각질도 없어지고 수분도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진짜. 그렇죠. 제가 약간 건조한 피부라서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좀 번거로워 보이더라도 진짜 두피에 진짜 영향이 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진짜. 아이고 지금 어머니한테 서비스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시집살이 하기 힘들 텐데 내가 문 마사지라도 해줘야지. 좋다. 오늘은 제가 제대로 어머니한테 두피 케어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두피 케어를 해보세요. 짜오짜오. 고부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저는 잠깐 카메라 앞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잠깐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뭐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뭐 말은 좀 어색하셔서 꾸밀지 몰라도 약간 톤 앤 매너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가 손님을 불러서 자기가 받았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은 안 해줬어. 네. 어머님은 절대 안 해줬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주주바 오일은 어디에 좋아요? 호박 오일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청소하는 거 보니까 아 그럼 모공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얇은 장막이 생기니까 네네. 두피에 장막이 생기니까 1차적으로도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항염 항균 작용을 하니까 비듬이라든지 네. 또 그걸로 인한 2차적인 두피염에 관련된 건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